유하, 유하, 고하. 오늘은 Q&A 할 거예요. 첫 번째로 Q&A를 하게 된 이유가 나이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나이를 공개하고 나이 공개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실제로 나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먼저 제 나이는 1988년 32살이 맞습니다. 나이를 속인 이유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방송을 오래 먹으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으면 오래 못하니까 나이를 비공개로 하고 방송을 오래 하려고 했는데 아니 오래 안 하는 건 아니야. 방송 환갑방송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골프님 플랫폼 왜 이적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그냥 아프리카에 배그 컨텐츠가 많고 배그는 듀오 스쿼드가 재밌는데 듀오 스쿼드를 하실 분들이 아프리카에 훨씬 많아서 배그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이사 왔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골프님 왜 잠옷만 입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변해서 방송 시간이 길 때는 막 15시간, 12시간 이렇게 긴데 옷을 불편하게 입고 있으면 게임의 집중이 안 돼서 항상 예쁘게 입어도 중간에 잠옷으로 갈아입게 되더라고요. 다음 질문, 제 마우스 감도가 엄청 빠른 편인데 감도가 빠른 이유. 제 마우스 감도는 DPI 3200으로 제 손캠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도는 3200 DPI의 수직 감도 2.0 인게임 50으로 엄청 빠른 편인데 그 이유는 PC방에서 할 때 감도라는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원래 그렇게 있는 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대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감도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엄청 빠릅니다. 네, 이 손목 아래는 막 굳은살이 여기 자꾸 굳은살이 자꾸 베겨가지고 감도가 빠르니까 제가 이거를 지렛대로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낍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굳은살 여기. 어, 갑자기 들어온 질문, 연애 계획은 없나요? 어떻게 만나? 결혼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얼마 전에 채팅창에서 걸프님 결혼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시청자분이 비혼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비혼주의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비혼주의 아닙니다. 혼사길 막지 마세요. 결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근데 이 질문은 다시 패스. 근데 진짜로 이 나이 되면은 만날 계기가 없어.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계기가 없어. 연애를 하게 되면 밖에 잘 나갈 거냐고요? 다음 질문, 걸프님 유튜브에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는 대문이 그 유튜브에 진짜 많은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외국 유튜버가 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기 유튜브에 갖다 썼는데 거기서 유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걸프님 유튜브 외국인이 훨씬 많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외국 댓글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유튜브 자체 버그가 있어서 외국 댓글이 많아 보이는 건지 실제로는 한국 댓글이 훨씬 많고 한국인 비율도 87% 정도로 한국인이 훨씬 많습니다. 외국인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들어왔는데 좋아요는 직접 하는 거야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업로드만 매니저님이 도와주시고 그 좋아요와 댓글 관련은 전부 제가 합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다 눌러요. 그리고 인스타 DM은 아예 안 봐요. 인스타 DM 그만 보내서 인스타 그 DM 아예 이제 눌러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길 수 있는 것도 남겨드립니다. 게임 말고 다른 취미가 있나요? 게임은 특기고 취미는 웹툰 같은 만화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마지막 질문, 걸프님 진짜 목소리 보여주세요. 걸프님 목소리 진짜 목소리인가요? 걸프님 목소리 왜 그래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두 개신가 봐요.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그냥 약간 힘없고 좀
가성의 목소리를 쓰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냥 써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내 목소리인가 하는데 가끔 놀래서 소리 지를 때는 이런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원래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제 목소리를 못 찾았어요. 자, 여기까지. 다섯 살 아니야? 언니가 다섯 살인 것 같다. 네 살? 네 살인가? 야, 너 몇 살이야? 코코야. 몇 살이야? 미안해. 끝! 안녕!